최근 학계의 관심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를 줄이는 연구에 쏠려 있는데요.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귀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등 바다에 널려 있는 해조류가 탄소 중립 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조사를 통해 포항 오도리 앞바다 47헥타르의 바닷숲에서 연간 93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드론이나 촬영 기술 혹은 인공위성까지도 이용해서 그 양을 측정하고 계량을 하고 또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해조류가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알아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PCC는 맹그로브 숲과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인 염습지, 잘피숲에 대해선 탄소 배출권을 인정했지만 다른 해조류는 탄소 흡수원으로 공식 인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조류들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해조류 등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와 구분해 블루카본이라 부릅니다. 이 블루카본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추진하는 공식 모임이 포항에서 결성됐습니다. 경북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카를로스 두아르테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과 포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해조류의 탄소 배출권 인증 및 자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숲 말고도 우리 바다에 있는 해종숲이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으로 엄청나게 탄소를 흡수한다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증명이 되고 있고 그걸 학술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바닷숲을 잘 가꾸면 해조류 총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탄소 흡수량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역과 김 양식 기술 그리고 해종님 조성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으로 해조류가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